토요로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새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현호 팀장님은 오늘 개인 모르게 접근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게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뭔가 큰 세력들이 접근하는 그런 업종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투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키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자, 팀장님, 어떤 분야, 어떤 섹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키워드를 되게 거창하게 만들었는데 네. 온디바이스 AI 말씀을 드릴 다 겁니다.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모르는 게 아닌데 조금 반도체랑 지수, 그러니까 반도 이제 많은 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네. 시장 이꼴 반도체다. 그래서 네, 어떤 기준금리 인하나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약바이오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어떤 미들언덕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손절을 못하신 분들은 언제나 반도체를 보셔야 되고 증권사에서도 뭐 상저하고 뭐 상고하고 뭐 밴드가 얼마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네. 섹터에서 탑픽은 항상 반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넓게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섹터가 과연 언제까지 갈까? 사실 언제까지 갈까도 말씀드리기 싫어요. 저는 투자분들 초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네.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살짝 꺾일 때 혹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정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될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얻을 때 근데 그게 언젠지 모릅니다.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흐름이 좋으니까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뉴스가 아마 올해 하반기나 좀 내년 상반기에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글로벌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호실적 추이는 올해는 지속될 거다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 이런 주식 경험도 있고 주가 항상 실적이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증권사가 피크가 서서히 보인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미리 밀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니까 반도체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최근 3거래일 일봉은 다소 아쉽지만 수급 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기관이 매도하는 것은 아쉽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기관이 누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앵커님도 말씀 주셨고 서영훈 전문가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사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외국인 투자가가 엄청 잘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조정은 조정의 시작이 아니고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온디바이스 AI나 뭐 CXL 관련 종목들 일봉상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 동향이 괜찮아요. 이제 외국 이제 기관의 매도세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설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만약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이 지지권을 이탈하지 않는 한에는 얼마든지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물렸을 때 3일 정도만 지켜본다라고 하면 재차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차트를 보면은 네. 음봉이 3개 이상 찍혀 있지 않습니다. 뭐 제주 반도체나 네오셈, 엑시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어제같이 아쉬운 시장 속에서도 양봉 마감했어요. 그러게요. 그만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제가 언급드린 종목을 보시면 좋겠지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제가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키워드 개인도 모르게 접근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지만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은 반도체 뭐 잠시 일시적인 지금 조정이지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 실적 꺾인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세요. 자, 그렇다면은 종목을 저희가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는 양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손현호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공략해 볼 전망이세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매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기업 계열을 말씀드리면 IP 라이센싱 및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이다. 반도체 생산을 원하는 기업에게 그 원하는 반도체 설계를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초미세 반도체 공정 관련해서 설계 및 검증 기술을 부여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다양한 수혜를 가진다.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을 했고 신규 상장한 기업은 당연히 500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12개월 차에 나오는데 현재 상장에서 1개월 차는 안정적으로 소화했고 3개월 차500 뉴스가 1월 말에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충분하게 2주가량의 좀 매매 기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볼 수가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보면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하이엔드 IP, 하이엔드라고 하면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조금 매출가가 높은 그런 제품을 말하는데 우리가 파운드리랑 매출 봤을 때 이제 뭐 CXL이나 HL3나 이런 것도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남을 건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채널이 MIPI랑 세레데스랑 PCLE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PCLE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컴퓨터를 바꿨는데 요즘 우리가 뭐 CPU도 있고 뭐 하드디스크도 있고 램도 있는데 HBM3가 결국 램이잖아요. 네네. 이 램을 중축한 게 HBM3인데 최근에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SATA 들어보셨을 거고 MSATA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그들보다도 가장 빠르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PCLE라고 하는데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PCLE 부분에서 가장 큰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을 했고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뭐 거래정지 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는 가운데 하이엔드 디자인 팹리스 기업에 대한 설계. 이제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텔에서 5세대 CPU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CXL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 CXL을 기술할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기업은 퀄리타스 반도체다. 그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봉 나오고 있는데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가로 사시기보다는 내일 오후쯤에 이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셨을 때 HM3, CXL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간단하게 체크해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매매 자신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로 많이 좀 넘어갔는데 CXL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대단한 포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가 20조 시장에 달하는 CXL 시장에서는 반드시 좀 자신들이 좀 몫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 충남, 천안이나 용인에 클러스터를 설치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 있고 SFP 반도체 있지만 PCB 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신택이 가장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매출 비중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ASE, M코 등 다양한 매출처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제 개별적 모멘텀입니다. 최근에 정치 인맥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텍이랑 심텍홀딩스가 소재지가 청주인데 이 청주가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해서 모멘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한 변동성은 심텍홀딩스가 갖겠지만 어떤 낙수효과, 순환매는 심텍이 가질 수 있으니까 아직 상승하지 않은 PCB 기판주 중에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은데 아직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분할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다가 어떤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재미있게 매매할 수 있는 기판주는 심텍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텍과 퀄리타스 반도체 관련 종목 두 개를 찝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개인 모르게 접근해보자라는 반도체 쪽에 AI,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덕호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촉촉한 초코칩처럼 좀 달달하게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칩스앤미디어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뭐 트래픽의 거의 대부분의 수요를 차지한 70% 이상이 차지하는 게 이제 영상 트래픽인데 실제로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비디오 IP 쪽에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죠. 더불어서 이제 실제 해외 매출이 이제 90%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었는데 여기 이제 지난 10월 달인가요? 이때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게 우리가 이제 해상도, 저해상도 영상을 이제 고해상도로 전환을 시키는 슈퍼 레졸루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AI MPU가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좀 더불어지면서 여기에 주가들이 좀 연일 좀 상승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온디바이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만큼 우리가 실용성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모바일 기능까지도 포함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홈이라든가 지능형 구축형 그리고 이제 5G, 6G까지 연계를 한다고 보면은 결국 이런 트래핑 요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영상 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간소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로봇 촉진법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로봇들이 주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영상 데이터들을 처리한다면은 앞으로 일어났던 수요들은 결국 이제 영상 칩들에 대한 기반들을 결국 칩셋 미디어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장주에서는 6% 정도 이렇게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네. 당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신용장고 이적률이 높지 않으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지지선이 지금 현재 3만 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좀 내가 급하게 내가 이 종목의 급락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그리고 현금 자산을 좀 급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28,000원 선에서는 기술적인 대응으로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아마 지금 선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선택하실 때 하나의 또 선택지로서 대안으로 한번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